되게 아무렇지 않아 저렇게 뒤돌아보면서 안녕. 아! 이벤트가 그분하고는 또 어떻게 해서 헤어졌어요? 그분이 이제 수능을 잘 마치시고 아, 또 잘 봤구나 수능. 이제 아니요 잘 보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되게 이렇게 얇은 패딩을 입고 이렇게 떨고 계셔서 어머님께 학원을 가야 된다. 이제 저도 아이고. 고3이니까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학원비를 이런 패키지로 아이고. 패키지로 30만 원 가량을 어머님께 드려서 그걸로 이제 이쁜 패딩과 하얀색 운동화를 사서 줬어요. 아이고. 그 따뜻한 패딩을 입고 정말 멋진 대학생 형을 만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하. 네, 아이고. 따뜻한 패딩 잘 입고 계시죠? 네. 야. 완전 허당이네, 완전 허당. 예, 아니, 근데 고등학생 때는 그래. 저도 고등학생 때 그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대학생 누나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근데 뭐 만나자마자 곧바로 뭐. 걸렸어요? 예, 왜냐면 무슨 과야? 자연스럽게 보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문과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연상이 좋아요? 아니요, 이제는. 그냥 저랑 마음 잘 통하고 아이스링크장 있잖아요. 네네네. 이 깜깜한 아이스링크장에서 둘이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딱 스케이트를 막 타고 달려가지고 셔플 마지막에 이렇게 셔플 딱 살짝만 못하네요. 불러주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네. 이번엔 진짜로 드라마 같이 했던 세 명의 여배우가 있잖아요. 문채원 씨, 박시연 씨, 이유비 씨 이 셋 중에 외적으로 가장 이상형에 가까운 분은 누구? 촥 저기서 나와요. 아이스링크장에서 촥 나와. 수협아. 오 잘해. 저런 거 잘해요. 촥 나오는데 좀 멀리서 안 보여. 근데 점점 가까이 갈 때마다 얼굴 딱 봐서 누구야? 누구예요? 박시연. 박시연. 대단해. 끝내줘. 땡큐. 박시연 선배가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상형이라고 아, 점이 있으니까 솔직히 세 분 중에 가장 누나가 박시연 선배님 맞죠? 소연이 같아요. 워낙 예쁘고 인기도 많으니까 아우 남학생들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고백 받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학년 때인데 네. 2학년 때? 2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초이 때 초이 지금 니나보다 3살 많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 박신영 씨 저 친구 얘기는 5년 전 얘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입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아 근데 반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애였어요. 아,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막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근데 이렇게 고백을 딱 받았는데 엄청 유치하게 무릎을 꿇고 2학년이? 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뭐지?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귀여워 이상엽 같은 표정이시죠? 그럼 학원을 하나 하려고요 제가 그나저나 붐 인턴은 어떻게 지숙 씨로 끝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붐 아카데미 인턴 합격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 오디션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엄청났어요 의외 아이돌도 네 그때 합격한 정말 매력적인 남자 아이돌. 아~ 누가 올라왔는지. 자, 우리 인수영 우리 인수영 활약상입니다. 구예나. 음악 없이 혼자 저렇게. 아, 진짜. 진짜. 모든 안무가 가능합니다. 이인수를 소개합니다! 인수야 좋아! 안녕하세요! 만의 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이거 오디션 합격해서 이제 왔는데 네네. 오늘 어떻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이특 선배님의 빈 자리를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부명을 밟고 열심히 다들 올라가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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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밟아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게 손현재 선수의 네. 발레 선생님이라고 그러세요. 손현재 선수 선생님? 손현재 씨의 발레 선생님이에요, 진짜. 정말로? 정말로요? 네. 손현재 씨는 어디 있어요? 네? 아, 손현재 선수 지금 러시아에. 아, 러시아에. 네. 러시아에.